건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돌을 캐는 채석장이 생겨났는데요. 채석이 끝나 흉물 취급을 받던 도내 채석장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폭의 산수화를 떠오르게 만드는 포천의 아트밸리입니다. 30여 년간 화강암을 캐던 천주산 채석장이 문을 닫으면서 십수년간 흉물로 방치되던 곳을 포천시가 관광지로 조성한 겁니다.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와 깎아지는 듯한 벽면은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광경이 너무 이 절벽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맨날 그 일상에 지쳐있다가 맨날 사무실에만 있다가 한번 밖에 나오니까 막 그냥 나이가 많은데도 되게 막 이렇게 설레는 느낌? 조각공원과 전시장,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한국 관광 백선에 뽑히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루에 주말에는 6천 명 뭐 많이 올 때는 그렇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모노레일의 저 밑에까지 줄을 서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돌을 캐던 안양 수리산 자락의 채석장은 시민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5m 높이 인공폭포와 잔디 광장, 놀이 시설 등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밑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도 놀 수 있고 노인장 만나는 거기 왔다 그냥 가면 되고 구경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밖에 안산 성남도에 있는 폐채석장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흉물로 방치됐던 경기도 내 폐채석장들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